검정고시 고득점 15년 노하우 그대로 전수받기. 고졸 대입 사회 최신 출제 경향. 공부법 완전 분석. 사회 과목은 전체 25 문항 중 지리와 일반 사회의 내용이 5:5의 비율로 출제된다. 개념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가장 높은 출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자료 해석형 문제의 출제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단순한 개념 암기식의 학습으로는 고득점을 얻기 어렵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문제의 난이도가 높지 않고 기본적인 교과 내용을 충실하게 공부하면 누구나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철저한 개념 이해와 자료 해석 능력만 갖춘다면 어렵지 않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 과목은 기존 교재의 활용이 가능하지만 일부 개정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데 학생이 개정된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2007 개정 교육 과정으로 출간된 교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지리에서는 1, 2, 4단원의 출제 비중이 높다. 그러나 3단원의 내용은 개정 이후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많으므로 기출 문항 수가 적다고 해서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1단원의 지도 일기와 2단원의 지형, 4단원의 공업 입지에 관한 문제는 매해 꾸준히 출제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한다. 일반 사회에서는 9, 10단 원인 경제 파트에서 까다로운 문제가 가끔 출제된다. 특히 환율 파트에서 고난이도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므로 환율의 정의부터 변동까지 꼼꼼하게 공부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7단 원인 법 파트는 새롭게 교과가 개정되면서 추가된 내용으로 앞으로 출제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8단 원인 정치 파트도 매해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데 개념 위주로 충실히 공부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 풀이가 가능할 것이다.